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소식을 하나 알아볼까요? 구글에서 공식으로 지원하는 에뮬레이터 구글 플레이 게임즈.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더 커진 화면으로 플레이하고 10월 31일까지 신규 다운로드 후 첫 결제하면 1만 크레딧 지급 이벤트가 진행 중이에요. 다음은 진우님이 시네탑 새로운 세계의 이벤트를 알려주신대요. 시네탑 새로운 세계 구글 미스테리 영상 후기 이벤트. 네,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영상 보시고 댓글 남기면은 이제 뭐 여기 시네탑 단행본 세트 12권짜리 준대요. 구글 플레이 게임즈 출시 기념 이벤트 하고 있다고. 구글 플레이 게임즈로 시네탑 새로운 세계를 플레이하는 인증샷을 촬영해가지고 뭐 이벤트 응모하고 나면은 여러분들께 플레이 기프트 카드를 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로 나온 구글 플레이 게임즈와 이제 시네탑 게임 둘 다 많이 사랑해주면 감사하리가 또. 가지마 나엘! 날 잊어줘.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널 따라가겠어. 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년분. 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별 인원님. 해돈 선생이 말씀드렸듯이 소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탑을 올라야만 합니다. 먼저 해돈 선생이 마련해준 동료들과 팀을 꾸리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아, 이렇게 여기 앞에가 이제 세 명이 일렬이고 전방이고 뒤가 이제 후방인 거야? 사이드 펀치! 누나, 최하침인데 힘 못 쓰시면 어떡해요? 어, 아니 뭐 근데 궁극기 슬 시간도 없이 끝나버렸네. 이 정도쯤이야. 새로운 파도에 그 정도 맞는 것 같은데? 보시죠. 어? 이 친구도 웹툰에 나오는 그 친구 아닌가? 초반에 나오는? 오, 또 한 명의 동료가 합류했어요. 새로운 파도가 오고 있군요. 넌 뭐 했다고 지금 품 잡고 있어? 파도사비인 유한성 씨의 강력함은 확인해 보셨나요? 아직 확인을 잘 못했는데요. 이와 같은 속성 조합을 잊지 말고 동료 배치. 체력 플러스 5%와 공격력 플러스 5. 근데 우리 새로운 SSR의 궁극기를 보고 싶은데 필살기를 보려고 하면은 게이지가 차야 하고 게이지가 차기 전에 다 접해서 끝나버려. 어? 이번에는 볼 수. 왜 네가? 가장 고요한 순간을. 가장 경계하세요. 피해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선별 인원님. 기본적인 안내는 여기까지예요. 마지막으로 이 링이 새로운 동료분과의 만남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가보실까요? 그럼 이제 리론 3랑 파라큐리랑 저런 애들 안 봐도 되나요? 소환. 여기 원래 황금색이 있어야 SSR 주는 거 아니야? 다시 빨간데? 어? 하나 노래졌다. 긴급 상황이 아니면 깨우지 마. 라우레. 쟤 맨날 자고 있던 애지? 얘 요즘 등장하나요? 원작에서 비중 있는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도감에 있지 않나? 아, 스킬 미리 보기 있네. 가속이랑 동시에 시간을 돌려주는 뭐 그런 건가 보네. 카라카. 정신 집중이야 이거? 데미지 카운터. 아, 맞은 다음에 데미지 돌려주는 거야 이거? 여기 그냥 뽑기에서도 SSR 플러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금빛! 룰을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게 지배하는 자의 방식이다. 계획대로. 주인공이랑 둘이 놨을 때 누가 주인공인지 모를 내가 나왔네. 이 왜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나올 때 얘가 살짝 금색으로 빛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슈르륵 이동한 것 같거든요? 보면은? 룰을 내 것으로 어 뭐야! 이게 지배하는 자의 방식이다.
날아가면서 바뀌었나 보네. 근데 중복이잖아. 날아가는 것까지 좀 봐야겠는데?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데? 놔도 되겠는데 긴장? 아 이거 그냥 보너스 밖에 여기야? 어? 탑 올라갈 필요 없이 그냥 같이 옆자리에다 놔줄까 얘? 스토리 완결. 유리가 탱커죠? 투탱? 이 탱 진짜 개구대기에요? 오케이 그러면 그냥 인기 많은 걸로 들고 가자. 운명과 싸움. 어! 금신으로 변했다! 이쯤에서 변하는구나? 아 뭐야 이러면 아 뽑기 잘했네. 어떻게 주네 여기서. 어! 하나 더 나왔다! 룰을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게 중복 세 번째 아니야 이거? 두 번만 더 뽑아볼까? 어! 세 번째?! 룰을 내 것으로 잠깐만요. 이게 지배하는 자의 방식이다. 근데 지배 리온즈 아니야 이거? 181괄 돌파 가능한데 나? 그냥 한 번에 딱 해버릴까? 앞라인에 딜러 하나 넣고 얘 빼고 서포터 하나 넣고 이렇게? 아 맞네 쿤 저거 업그레이드 해놓고 안 넣었네. 잠깐만 빤스런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전투에 임할 수 없어. 얘 보스 라운드인거지 여기가. 궁극기 한번 딱 써주고 영혼까지 불태워줌. 너무 쉽다. 계획대로군. 이제 액트 2-1이 개방이 됐군요 여러분. 선결 인원님이 잘 따라와 주신 덕분에 소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실 곳은 소년이 탑을 오르면서 생겼던 일들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이에요. 소년의 기억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탑엔 매 층마다 시험이 존재합니다. 합격하면 다음 층으로 갈 수 있죠. 하지만 그 대가만큼 탑의 시험은 아주 잔혹합니다. 그녀를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이 따르든 상관없어요. 멋진 각오로군요. 좋습니다. 그럼 시험을 시작하도록 할까요? 어때, 유리야? 내 말이 맞지? 정말 문을 직접 열고 들어온 거야? 그렇다니까. 에도는 시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에반 따라와. 최하층으로 간다. 예? 최하층의 시험 바로 보. 철창 안의 괴물을 피해 보를 터뜨리면 합격임. 간단하죠. 아, 결국 와버렸네요. 그런데 처음부터 볼 시험이라니 너무한데요? 어? 저 시험을 보겠다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만. 다녀올게, 에반! 멈춰! 이봐, 신입. 탑에 오자마자 죽을 셈이냐? 에돈, 이 정도 난이도면 20층 이상은 가야 나오는 시험이잖아.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저 소년이 비선별 인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습니다. 그럼 난이도를 낮추는 차원에서 검은 사모를 저 소년에게 빌려주는 건 어떨까요? 너 그게 어떤 물건인지 알면서! 소년을 올려보내고는 싶지만 자신의 무언가를 걸긴 싫다는 건가요? 야 잘 긁는다 이거. 다시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죠. 기가 막히게 긁는데요? 암세인 가시모드 가져가. 검은 사물이다. 어떤 게요? 이게 전부는 아니죠? 왼쪽 팔에 하나 오른쪽 팔에 하나 입에 하나 해가지고 삼두를 써도 되나요? 고마워요 유리 누나. 왜 이렇게까지 저 소년을 돕는 겁니까? 그저 저 녀석이 마음에 들었을 뿐이야. 초면인데 심각한 얼빠군요. 검은 3월 밤 참가 아군 인원제한 1명 10초 이내로 승리. 10초? 10초 끝났는데 내가 뭘 할...
설마 알고 있었던 건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찌른 거야? 입속에 들어가서? 도망치지 않고 시네어에 맞서는 것. 그게 이 시험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저런 방법을 생각해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해낼 수는 없어. 하지만 저 소년이 가진 건 용기도 대담함도 아니야. 그냥 한 건데요. 자신이 찾고 있는 누군가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 어떤 공포마저도 삼켜버리고 있을 뿐. 자, 일단 그럼 여러분 스토리모드 2-1을 보고 싶으시겠지만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 스토리모드가 되게 잘 나와가지고 재밌네요. 좀 애니메이션 보는 느낌인데 되게. 아무튼 재밌게 즐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는 일단 여기까지.